American Music and Star Awards is one of the most awaited events in South Korea. It had been postponed last year, 2020, due to the global pandemic. It have confirmed its rescheduled dates as January 23 and 24, 2021. The APAN Star Awards is an award ceremony for those people who have shown their excellence in television in South Korea and contributed to Korean Wave or so-called Hallyu. ...입니다. 제7회 2020 에이판 스타 어워즈에서 KT 시즌 스타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특히나 저희 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상이라 더욱더 의미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상이에요.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 상을 제가 받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한 분 한 분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투표하셨을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뭉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다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웃는 일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불시착의 현빈님은 리정혁 역을 맡아 북한 특급 장교 모습과 한 여자만 바라보는 사랑꾼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안착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을 이렇게 큰 상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 상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올 한 해를 더 멋지고 잘 꾸며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사랑의 불시착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랑의 불시착을 만들기까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 대본 그리고 리정혁이라는 멋진 캐릭터 써주신 우리 박지은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정효, 김희원, 김나영 감독님들이야 스태프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너무 훌륭한 연기 보여주시고 또 호흡 맞춰주신 우리 동료 선후배 배우님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작업할 수 있었던 게 영광이었고 또 소중한 추억, 소중한 작품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혁이한테는 너무나 최고의 파트너인 윤세리, 예진 씨한테 너무 고마운데, 예진 씨가 잘 빚어낸 그 윤세리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리정혁이 더 멋지게 숨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영화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우리가 극장에서 만날 때는 마스크도 좀 벗고,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올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